권 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이번 회가 벌써 100번째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는 어떤 방송이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년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해이므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저술 활동을 위해 수집한 자료와 참전용사 인터뷰 내용 등을 엮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6.25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6.25 전쟁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직후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 북쪽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해 왔습니다. 남쪽과 달리 북쪽의 주민들은 소련군의 횡포에 시달렸습니다. 소련군대 무식쟁이들이 나왔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재수에 속하는 사람을 일선에 내보낸 거예요. 나 맞아 죽어라는 얘기예요. 나와서 보니까 뭐 물건도 많고 뭐 여자도 있고 뭐 또 시계도, 그 사람 시계나 있나? 시계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찬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분여자를 해야 할까봐 소련 사람이 온다면 그 마을에 이제 줄을 매서 줄 땡기면은 땡그당땡그당 소리 나서 비상경계해서 다 숨어라 이거야. 그랬다는 얘기야. 실제도 그랬고 해방 직후에 나왔을 때 막 여자를 막 붙들어 가고 시계 뺏고 막 겁탈하려고 그러니까 그러겠다는 얘기야. 에,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김일서일이라고 하는 작자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이제 점차로 공산당 정치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소위 신탁통치라고 해가지고 5년 동안 이제 그 신탁통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저는 그 조만식 선생을 모시고 있었는데 조만식 선생은 그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감금이 됐고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서 살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해 12월 말에 38선을 넘어서 이 서울에 이제 피난 옵니다. 북한의 남침 계획은 과거 소련군 장교였던 김일성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군대를 육성하고 있을 때 남한은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한은 박헌영이라고 하는 그 남로당 조직이 강했습니다. 공산당 조직인데요. 미 군정하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박헌영이가 이북으로 도망갑니다. 해가지고 김일서의 외무장관이 됩니다. 이 전장이 일어나기 전에 김일서이가 박헌영이를 데리고 모스크바의 스탈린한테 그 남침을 하기 위해서 그 허락을 맡으러 갔습니다. 스탈린의 얘기가 그 남쪽에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괴뢰가 있지만은 그 뒤에는 원자탄을 가진 미국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 했더니 그 김일성의 얘기가 그 남한은 이 박헌영 동지가 남한에 이제 남로당 조직을 해가지고 한 20만의 당원이 이제 그 숨어 있어서 우리가 남한에 일격을 가하고 남침만 하게 되면은 남쪽에 있는 주민들이 쌍수로 손을 들고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스탈린의 얘기가 아 그래도 중국의 그 모택도에 한 데에도 가서 승낙을 좀 받으라고. 그래서 다시 또 김일성이가 모택도에 한 데 있지 허락을 맡으러 또 갑니다. 해서 모택도에도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남침을 하지요.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습니다. 당시 남북한 군사력 차이는 어땠을까요? 전쟁 직전의 남북한 전투력은 흡사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와 같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10여만 명의 병력에 일본군이 남기고 간 낡은 화기와 장비로 무장했으며 단 한 대의 전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전쟁을 준비했고 한쪽은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죠.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대량으로 원조를 받아서 전차 240여 대, 자주포 200여 문, 수많은 야포, 그리고 200여 대가 넘는 전투기로 무장했습니다. 반면 국군은 전차는 한 대도 없었고 장갑차 39대만 보유했었습니다. 전투기는 없었고 연락기와 훈련기를 합쳐서 20여 대의 항공기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은 북한군이 약 20만 명, 국군이 약 10만 명으로 2대 1이었으나 무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보유했던 T-34 전차에 대해서 국군은 이를 파괴할 대전차 무기가 전혀 없었으므로 전쟁 초기에 북한군의 전차는 국군에게 큰 공포를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 전차 때문에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된 그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국군 장병이 선전 권투를 했지만은 이 T-34에 그 겁을 먹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주카라고 하는 것과 대전차포가 있긴 있었는데 그 소련군의 T-34 전차를 갖다가 공격할 만한 무기가 못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류탄과 지뢰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소위 육박 공격도 해봤는데 이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2,360인지 로켓도 포밖에 없었어요. 80여 밖에 포하고 이거 맞아야 소용도 없더라고. 기관포 쏘도 그냥 불만 반짝반짝하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전차를 해낼 무기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전차 안 보면 그냥 도망가는 거지. 저 우릉우릉 소리만 나면 벌써 겁나지. 이것이 그 저 소위 그 유명한 임진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다 이렇게 절벽이 되고 있고 아주 지형상으로도 아주 이거 복잡한 지대인데요. 원래는 여기서 이 북쪽에다 갖다가 맨일라 놨댔는데 그것은 갖다가 전초진지로 하고 요 북쪽에 여기에 파평산의 주진지를 갖다가 맨일랐지. 그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을 방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지여부인데요. 여기가 소위 파평산 진지라고 한 고장입니다. 한국 1사단이 여기서 방어를 했고 지금도 여기가 중요한 진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지대가 요지 여부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서부터 이 동쪽에 이르기까지 이 군인들을 하고 이제 호를 팠죠. 근데 그 군인만 가지고 이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동원을 받아가지고 이 호를 많이 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이제 유리하게 이제 전장을 치르게 된 원인이 있죠. 우세한 전투력으로 기습 남침한 북한. 3년 1개월간 진행된 한국전쟁을 크게 구분해 보면 초기 1년간은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후기 2년은 교착된 전선에서
피야가 한 채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고지쟁탈전이었습니다. 6월 25일 기습 남침에 밀린 국군은 불과 2개월도 안 되어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반격작전을 펼친 국군과 유엔군은 신속히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10월 19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이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은 다시 남하하여 1951년 1월에는 서울을 다시 적에게 빼앗겼습니다. 이후 평택선에서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북한군을 다시 밀어올려서 대략 오늘날의 휴전선에서 전선이 교착되었습니다. 이후 고지쟁탈전이 2년간 계속되었습니다. 국군이 싸운 주요 전투는 서울 춘천 방어 전투, 다부동 전투, 영천 전투, 화룡장 전투, 평양 전투, 청천강 전투, 그리고 도솔산 전투를 비롯해서 수많은 고지쟁탈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 초기의 다부동 전투는 부산 교두보를 끝까지 방어한 결정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제 그 부산 교두보라고 하는 그 낙동강에서 최후 방어선을 구성을 합니다. 이때 저는 1사단장으로서 다부동 전투를 했습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아주 제일 큰 전장을 했죠. 우리가 지연전 철수 뭐 이래 가지고서 낙동강선 방어를 한 거예요. 방어를 할 때 다부동이 뺏기어서 대구가 점령당했으면 대한민국 오늘 존재하지 않는다. 그 최후의 그 저항을 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거예요. 저기도 육박전, 우리도 육박전 이렇게 다친 거예요. 그 간부가 거의 다 다친 거예요.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 뭐 그때 그 비참한 광경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포를 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시체가 전부가 시체라고 봐야죠. 전부 바닥이 시체예요. 바닥이. 응? 전후의 시체를 얹고 아니라 전후의 시체를 밟고 밟으면 물컹한 것 같아요. 밟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응? 그 시체를 얹고라는 것은 겨울의 시체가 어? 그냥 있지. 여름에 그때 8월 달에는 한 2주만 되면은 시체가 옮긴 것도 다 썩어가지고 불을 한다고. 배는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폭이 터져버리면 그냥, 응? 그 뒤 부디기 버글버글. 죽었다고 포탄이 피가는 건 아니거든. 또 폭발해. 포탄이 떨어진 또 폭발해. 그래서 나는 그 3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이 다부동 전투를 잊을 수가 없다고. 정말 많은 부활을 잊어버리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1사단은 무슨 그런 전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뭔가 포병이 조그만 포병이 대포도 가지고 있었는데 국군 장병이 싸움을 또 잘했고 워카 장군이 미군 2개 연대를 증파해서 다부동에서 이 적을 막아냈죠. 미군 B-29가 98대가 와서 융단 폭격도 하고 저 미국의 그 저 뭔가 전투기 전투 폭격기가 지상군을 또 후원도 해서 이 적의 주력을 아주 그 격파했죠. 이때 전 장비를 다 낙동강에 이렇게 놓고 이 사람들은 일부는 지리산으로 도망가고 대부분은 이북으로들 도망갔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의 승리로 부산을 지킨 국군은 유엔군의 참전을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군과 유엔군의 신속한 북진으로 이어져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일본 전차를 타고 매일 25km를 전진을 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평양에 10월 19일 날 우리가 평양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그 북진에서 평양시 점령을 할 때가 생각을 하면요,
아주 군인 생활 중에 제일 보람을 느끼는 그 순간이 그 찰나예요. 그때 백선대장이 손도 타고서 거기 가자마자 우리 가자마자 와 있대요.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분에 있어요. 사병들도 전진할 때 보면 전부 희낙낙해요. 기분이야 뭐 좋죠. 내가 5년 전에 늑사코 하나 메고 간 사람이 말이요. 지금 부하 만 명의 미군 5천 명을 데리고 아 저게 수도를 갔다가 공산군은 주력을 때리러 가서 우리가 지금 통일하러 가는데 이 세상에 그 이상 더 그 좋은 저 뭔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아레키산다가 벨고 있는 거 아니고 징기스칸이 벨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은 평양시가지 곳곳에 엄폐물을 만들고 저항했습니다. 건물 속에 숨어 창문을 통해 기습 사격을 하기도 하며 도처에서 시가전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주력 부대가 이미 도주한 뒤라 평양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을 점령한 기쁨도 잠시, 국군은 곳곳에서 공산군의 만행을 보고 치를 떨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다급해진 공산군은 어린 소년들에게까지 술을 먹여 전선에 투입하였고 기관총 사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서 죽을 때까지 사격하게 하는 등 무고한 생명들을 소모품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북한 공산당은 반동 분자들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인민재판, 직결 처분 등을 통해 많은 애국지사들과 민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살해된 사람들의 시체는 아무데나 버려졌습니다. 평양 형무소를 보게 된 백선엽 장군은 충격적인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평양 그 형무소에 그 가봤더니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을 전부 그 우리 애국 지사들을 갖다가 죽여가지고요, 우물에 갖다가 해서 전체가 시체예요. 그 냄새라고 하는 건 뭐니까 이를 이제 코를 찔러. 야, 그 참 비참하게 그 참혹한 것은 이 공산당이 저런 죄악을 저지른 그 나 했어요. 뭐 인민재판은 알잖아. 인민재판 뭐 재판 하나. 뭐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네 짜고 있다 한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동무들 어때요? 옳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옳소니까 다 죽인 자네. 그래서 죽지 않아지고 돌로 까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실제지. 인민재판. 무슨 재판이야 재판이. 어느 그 불악에 가기 전에 이 조금 야산이야. 그래야지 공격 올라갔는데. 그 저기 아마 그 배전변들이 그 애들 이제 뭐 여자애들, 남자애들 뭔가 나이 한 10살, 7, 8살 남자들 뭐 한 50, 한 60도 된 사람 있더라고. 한 50명 죽여놨더니 이것도 초창을 찍어가지고 말이지. 북진을 계속해서 조국 통일을 눈앞에 둔 국군은 청천강 부근에서 뜻밖의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군대는 낙동강에서 거진 전멸하다시피 이거 갖다가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모택동이 한데 이제 어떻게든지 좀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모택동이가 여기에 응해가지고 중공군이 여기에 개입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여기 있던 그 한국군과 이제 미군은 중공군이 나오는 것은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아주 전부가 각기의 약진해가지고 그저 자동차 타고 그저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중공군의 그 계략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중공군은 마카드 장군이 인천 상륙하기 전에 1개월 전에 벌써 저 해남도에서 이제 그 대륙을 북진으로 해가지고 저 심양을 거쳐서 압록강, 단동, 수풍,
만포진 중강진의 그 3세계 그 도강 지점을 위해서 30만의 대군이 청천강 북쪽에 산악에 와서 잠재하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거 큰 아주 재난을 갖다가 여기에 겪게 되고, 낮에는 미군 그 저 공군 이제 그 공격이기 때문에 낮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산에다 갖다가 산불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십 킬로의 전체 산이 자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야간에 와서 야간 공격으로 해가지고 침투해가지고 그 보급선을 갖다가 차단을 하고, 공격하는 방식은 이제 밤에는 이제 그 보이지 않으니까 옛날에 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식으로 이제 나팔을 불고 꽹거리 튀고 북을 치고, 그 다음에 갖다가 아주 중국말로 아주 더러운 그 저 뭐랄까 꼬리방주 뭐 고려의 거지 새끼들 뭐 이런 아주 악담을 함성 공격해 옵니다. 올 때도 써 기분이 언짢은 게 뭐냐면 피리를 불어요. 피리 이상한 피리를 부는데 영 달밤에 들리면요 뭐 소름이 끼쳐요. 작전할 때가 뭐 그렇게 무슨 꽹가리 치고 무슨 피리 불고 하는 건 처음 봤다고. 정신을 싹 빼버리. 야간 작전하는데 한두 명이 뭐 이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무대기로 그냥 뒤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비무장에 수류탄을 망가지고 와요. 방명이 수류탄. 응? 그거 가지고 때로 몰려온다고. 그러면 앞에 실어줘도 그냥 올라와요, 쟤들은. 그냥 실어주면 그냥 밟고 올라온다고. 그게 무섭지. 인해준술. 그때 6.25 때의 중앙군이 뭐냐면 대부분이 장제석 군대, 정부군, 중앙군에 속했던 것이 마지막에 팔로군, 공산군의 뭐 덕동이 공산군에 패해가지고 다 흡수당한 거예요. 흡수당한 지 1년도 채 못 된 49년도에 흡수당해서 50년대 전쟁을 했기 때문에 1년도 채 될까 말까 한 그 부대예요. 부대이 때문에 숫자는 많지만 무장은 별로 없다시피 하고, 심지어는 총 없는 사람도 있고 수류탄만 배낭 같은 데다가 미어가지고 뭐 20, 30발 가지고 수류탄만 던지고, 한 사람이 죽으면 앞에 사람이 죽으면 그 총을 들고 또 뒷사람이 따라오고 그런 거예요. 형편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시초에는 이 중공군을 우리가 우리나 미군도 전혀 모르거든. 그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군대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이것이 그 우리가 개전 초기에 기습을 당하다시피 중공군한테 이것이 2차 기습이 당하지요. 한국전쟁이 제1년도는 김일성하고의 전쟁이요. 그 다음 2년, 3년은 이 중공군이 주력이 돼서 이제 전쟁을 수행합니다. 중공군들의 인해 전술에 의해 전선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 평택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2년간 고착된 전선의 진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꼭대기는 그냥 나무 풀 한쪽하고 없어요. 그냥 너무 포탄을 집중하고 그래놔서. 저기 우리 일개 소대가 배치됐다면은 일개 중대, 일개 대대가 오거든. 그러니 숫자에 견딜 수가 없어. 사방으로 막 올라오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약정에 의해서 신호탄을 쏜 것 동시에 땅굴 쏙 들어가요. 들어가고 동시에, 들어간 것 동시에 신호탄이 올라가면 무조건 아군포가 아군 진지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진지에 들어오던 적이 한꺼번에 그냥 꽉 투망 진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휴전 직전에 거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땅굴 팠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숫자가 막 죽으면서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들어간과 동시에 신호탄 올라오면 아군포가 아군 위에 때리는 거예요. 쟤네들이 아주 그 육박천에 올라올 적에는 아주 그 이 지독한 정도가 아니지. 응? 쟤들은 그 안 그러면 죽으니까 어차피 죽어. 응? 후퇴도 죽고 그러니까 뭐 기를 쓰고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보고 공격을 하대요.
우리 나가면 우리도 별 재간이 없는 거지. 나가면 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다. 그러나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뭐 할 얘기 없느냐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도도 말고 꼭대기에 우리 비행기로서 1톤 폭탄짜리 하나 명중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여세를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나가다가 중지가 다했어요. 공격을 중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올라가면 또 한 절반 또 다 죽는 거죠. 고착된 전선에서의 진지전이 한창일 무렵 후방에서는 공비소탕 작전이 한창이었습니다. 참전 용사들에 의하면 공비소탕 작전의 핵심은 주민들을 국군 편으로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공비소탕 작전을 지휘하였을 때 국군들이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군기를 엄정하게 유지했다고 합니다. 유격전을 하려면은 어디선가 먹어야 되고 어디선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심을 얻지 못하면은 그게 안 되죠. 탈로가 나죠. 그리고 공격하는 우리 측도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하죠. 왜? 만일에 고자질하고 알리는 것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와서 해치고 죽이거든요. 민심을 사기 위한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진료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민 가운데는 일부가 지리산 꼭대기에 공산군하고 통하는 것도 있고 강제로 끌려간 것도 있고 그러면 자기 남편 자기 오빠가 저기 산에 가 있는데 우리 오빠 저기 있습니다. 공산군이 저기 있습니다. 얘기하겠어요? 그런 관계에 그래서 민심작전, 심리전작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도 또 중요한 거예요. 1951년부터 시작된 휴전회담은 도중에 여러 차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수행 능력이 소진된 공산 측의 합의로 인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 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